미수가 페럼키드 복용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미숙아를 출산하신 산모와 보호자분들께 철분제인 페럼키드 복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아기의 원만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철분 보충의 필요성. 미숙아는 모체로부터 철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태어나므로 생후 6개월 전에 철분 부족으로 빈혈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영양은 모유이지만 모유에는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철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철분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철분제 복용 방법 및 용량. 철분제는 되도록 우유 먹는 시간과 시간 사이, 식간에 복용하며 하루 한 번 비슷한 시간대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간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전, 식사 중 또는 식후에도 복용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 페럼키드의 복용 단계를 처방해줍니다. 복용 용량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처방받은 단계와 아이의 체중에 따라 결정되는데 체중에 따른 처방 용량에서 몸무게는 소수점 뒤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반올림을 적용합니다. 몸무게의 소수점 뒤 첫째 자리가 0.5kg 이상이 되면 다음 체중 구간의 용량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정확한 용량을 측정하여 복용하기 위해 반드시 1cc 주사기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페럼키드 복용 2단계로 처방받은 아이의 체중이 3.4kg인 경우는 3kg에 해당하는 0.12ml의 용량의 철분제를 복용하고 아이의 체중이 증가해 3.6kg이 되면 소수점 뒷자리에서 반올림하여 4kg에 해당하는 0.16ml의 철분제를 복용합니다. 철분제 대표적 부작용. 구역, 구토, 식욕부진, 설사, 변비, 검은색 또는 진한 녹색의 변,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자주 나타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투약을 중단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숙아 철분제 복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